커피 한 잔, 고급지다. 미쳤는데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비어 보이지 않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자들 청리입니다. 짠! 집에서 이거 붙이고 머리만 말리고 왔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파우치 안에 실제로 꼭 가지고 다니는 애정템들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준비하는 느낌으로 정말 출근할 때 진짜 막 빠르게 하잖아요. 제가 평소에 막 빠르게 하는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는 커피 한 잔을 먹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붙이고 있는 거는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요거 코스알엑스 시카 패드인데 이게 보시면은 그냥 패드랑 다르게 무슨 마스크 팩? 팩 같은 재질이에요. 그 팩 재질이 패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붙여놓고 머리 말릴 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머리를 꼬아요. 이렇게 만두처럼 돌려놓고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 이러고 있으면은 뭔가 바쁠 때는 꼭 이렇게 똥처럼 이렇게 해주고 미스트를 뿌려줄게요. 이거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입니다. 화이트 트러플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급지다. 얼굴에 쭉쭉쭉쭉 뿌려주면 돼요. 달바가 옛날에 막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심 뿌듯합니다.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예민해지는 환절기나 완전 수분 미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게 더 잘 맞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5일층이랑 두 개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유수분 밸런스를 딱 요거 하나로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뿌려주는데 이런 차 안이나 밖에서는 손대고 바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뿌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딱 먹은 느낌. 욕실에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놔둬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건 거의 다 써서 일부러 이걸 들고 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구매를 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파우치나 아니면은 차 안에 놔두고 건조할 때마다 뿌리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미스트 하면은 달바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다음은 넘버즈인의 결케어 벨벳 뷰티 크림을 발라줄게요. 요거는 제형이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헤라 로지 사틴 그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제형 설명을 수분 크림이랑 프라이머를 섞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딱 그래요. 보시면 제형이 포슬포슬하거든요. 이렇게 막 광 나는 게 아니고 수분 프라이머 바르는 느낌이어서 딱 화장하기 전에 딱 피부 결을 딱 메꿔주는 그런 수분 크림 같아요. 참 좋았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쫀쫀해야 되는 줄 알고 쫀쫀한 제품들을 많이 썼는데 오히려 쫀득쫀득한 게 메이크업 전에는 많이 밀리고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너무 끈적끈적거리거나 너무 쫀득한 제품들은 메이크업 전에는 조금 피해서 하는 편이에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라로슈포제의 틴티드 멜트인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의 최애 선크림이에요. 제가 이 선크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뭔가 바쁠 때는 손을 묻는 것도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퍼프로 선크림도 쿠션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퍼프로 발라버려요.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해주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이거는 광도 되게 예쁘고 피부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주는 선크림이어서 지금 여기 지상 처리 다니거든요? 집 근처에? 그래가지고 지금 기차 소리가 들린다. 진짜 바쁠 때는 쿠션 두드리는 것도 너무 팔이 아픈 것 같아요. 막 출근을 진짜 하진 않지만 제가 아마 이렇게 출근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너무 바빠 이러면서 막 1분 1초가 중요하잖아요. 거울 볼 시간이 어딨어요. 응?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랐습니다. 바로 쿠션으로 할 건데 쿠션은 일부러 제가 진짜 데일리로 자주 쓰는 클리오 킬커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더러워서 차마 닦지 못하고 왔네요. 이게 9버전 킬커버거든요. 제가 킬커버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소량 이렇게 바르면은 피부가 좀 예쁘게 잡힌다고 해야 되나? 커버력도 좋고 클리오 쿠션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클리오 쿠션이 조금 두껍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반대로 진짜 얇게 바르는 거예요. 너무 커버력이 좋은 걸 얇게 바르면은 피부 표현이 진짜 역대급으로 예쁘더라고요. 오늘 피부 표현 미쳤다. 딱그 기초랑 선크림이랑 이 쿠션 조합이 미쳤는데요. 오, 너무 잘 먹었어. 이렇게 약간 대충 해야 잘 먹는 것 같아요. 화장이 이상해. 제가 정말 바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베네피트 아이브로우인데 이 브로우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뚜렷해요. 단점은 발색이 너무 잘 돼서 짱구 눈썹이 되기 쉽다. 장점은 이렇게 스머징이 너무 잘 된다. 손으로 약간 지워주면은 금방 지워져서 요거는 그런 매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생각의 차이로 요걸로 쉐딩도 하고 요걸로 애교살도 그리고 저는 애교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장하듯이 좀 웃기긴 한데 이거를 제가 블렌딩 해볼게요. 이렇게 쉐딩을 좀 확실하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아이브로우가 블렌딩이 잘 돼야 되는데 얘는 발색이 강하고 블렌딩이 너무 잘 돼서 코 쉐딩 이렇게 딱 뚜렷하게 할때 쓰기가 참 좋은 제품이에요. 와, 애교살이 너무 살아있는데? 네, 이렇게 손톱으로 슥슥슥. 짠! 애교살이 생겼습니다. 아, 제가 너무너무 반한 틴트가 있어요. 오늘 립부터 할게요. 너무 간단한 메이크업이니까. 3CE의 워터 틴트인데 이게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한 개는 제가 그 다이어트 영상에서 발랐던 거고, 한 개는 오늘 바를 건데, 레이지 사운인가? 요 컬러. 헉,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하나는 제가 다이어트 영상에서 바른 컬러입니다. 요런 컬러. 헉, 너무 예쁘죠? 이거 둘다 쓸까요, 오늘? 요거는 약간 무화과? 피그 같은 컬러고, 요거는 조금 딥한 브릭 레드? 그런 느낌인데, 아, 진짜 이거 예뻐요. 이게 왜 예쁘냐면은, 블렌딩 하면은, 이게 매트하게 바뀌어요. 촉촉한 립에서 매트 블러 립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매트 립으로 바뀐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진짜 이게 역대급 예뻐요. 제형이 워터리한데, 이렇게 슥 블렌딩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벨벳처럼 피부에 투명하게 발리듯이 해서 표현이 너무 예쁘다고 해야 되나? 그 레이지 다운인가? 요 컬러를 써줄게요. 투명하게 맑게 발리는 제품을 쓸 때는 원래 입술 색깔에서 올리는 게 좋아가지고, 컨실러나 쿠션 베이스가 묻어있는 입술을 최대한 지우고 발라주시는 게 예뻐요. 그래서 이 컬러를 일단 얇게 발라볼게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올리면은 되게 촉촉하거든요? 처음에 발라보고, 아, 뭐야, 촉촉 립이다. 촉촉하네, 뭐야, 이랬는데 몇번 음바음바하면 이게 매트해져버려요. 대박이랍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되게 얇게 발려요. 얇게 발려가지고 이렇게 오버립 라인 잡는데도 아주 좋거든요. 입술 표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좀 3CE에 진심인 편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입술이 하나도 안 무거워. 이거는 제발 한개 정도는 사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런 무화과 같은 색을 이렇게 잔재적으로 올려줄게요. 요걸로 오늘은 치크도 조금 해볼까 봐요. 쿠션을 쓸때 한쪽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쪽에다가 약간 묻혀줘요. 안 쓰는 쪽에 이렇게 막 묻혀요. 발색도 연해가지고. 예쁘다. 오, 예뻐. 예쁘죠, 여러분? 진짜 발색이 연해서 하나도 진하지가 않아요. 짝. 짝. 진짜 예쁘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연하네요? 그냥 이렇게 할까? 저는 되게 진한 줄 알고 막 무서워서 이렇게 여기다가 일부러 묻혔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손가락으로 하는 거랑 퍼프로 바르는 거랑 느낌이 아예 달라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퍼프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좀 멀티를 좋아하거든요. 멀티로 쓰는 거를. 그래서 립을 했던 거를 그냥 눈에다가 올려줘요. 이게 벨벳 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도 크리즈 없이 매끈하게 발리긴 하거든요? 색깔 자체가 너무 밝은 색깔도 아니고 그래서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립스틱을 립에만 바르는 법도 없으니까. 바쁠 때 근데 이렇게 하면 은근히 화장 잘 먹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커피를 마셔줍니다. 뭐 거의 안 묻네요. 묻는 것도 거의 없네, 이 립은. 제가 3CE 립을 되게 좋아하는데 단점을 굳이 꼽자면 묻어남이었거든요. 이거는 묻어남이 진짜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면 할수록
색감이 더 진해지면서 너무 예뻐요. 아이라이너를 그려줍니다. 바쁠 때는 꼭 필요한 곳에만 그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라인을 평소에도 꽉꽉 채우지 않는 편이어서 앞이랑 눈꼬리만 그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저 닮았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다눈 사이가 멀어요. 파이리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그리고 기니피그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기니피그도 눈이 조금 이렇게 양옆에 달려있거든요. 이제는 하도 많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 보니까 이게 내 매력일 거니 하고 포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 사이가 멀면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안 어려 보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앞트임은 화장으로 하렵니다. 또 언제 미의 기준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이렇게 저처럼 눈 사이 멀으신 분들 앞트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좁아졌죠? 신기하죠, 여러분? 화장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시 아이브로우고 나왔습니다. 아이라이너처럼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발리는데 이렇게 블렌딩이 너무 잘 돼요. 이거를 저는 아이라인 그린 거를 약간 이렇게 풀어줄 때 이것도 잘 돼요. 아이브로우가 이렇게 잘 되기 어렵거든요. 보통 브러쉬에 섀도우를 묻혀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 블렌딩 잘 되는 아이브로우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를 꼭 풀어줘야지 자연스럽고 더 눈이 동떨어져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언더에 음영을 넣을 수 있어요. 짠! 음영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대박이죠? 비싸긴 하지만 베네피트라서 비싼 게 아니에요. 로드샵 중에서 이렇게 블렌딩 잘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좀 눈이 처졌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도 살짝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눈 끝에, 끝부분 위쪽에 넣어주면은 눈이 조금 올라가 보인답니다. 요거 진짜 좋아요. 제가 요즘에 하이라이터에 너무 빠져가지고 요걸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를 로드샵에서 클리오랑 미샤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은 클리오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묻혀요. 손으로 하는 게더잘 되더라고요. 코끝이랑 콧대를 해주는 거예요. 은근히 중독인 것 같아요. 이 하이라이터도. 코끝에 이렇게 살짝 해주고 콧대에다가 살짝 해주고 이렇게 빛이 나는 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애교살에도 살짝 해줄까요? 살짝 있으면 예쁘니까 애교살에도. 하이라이터는 참 촘촘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인중에도 이 아이브로우로 쉐딩까지 할 겁니다. 그냥 이 파우치템에 우리 같이 넣는 게 어때요, 이거를. 지금 피부가 조금 촉촉해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쉐딩을 원래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쓱쓱 손가락으로 아니면 퍼프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블렌딩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쉐딩으로도 쓰는데 자극도 없고 바쁠 때 부분 부분 하기도 좋고 출근 메이크업이나 좀 빨리 준비하는 메이크업에 딱 찰떡인 방법인 것 같아요. 세피아라는 컬러를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 컬러를 제가 다이어트 영상에서 발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 메이크업을 무화과 메이크업으로 하고 싶어요.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짠!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어때요? 오늘 피부 표현도 그렇고, 뭔가 화장도 되게 잘 먹었는데, 색조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대충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예쁘게 할수 있는 방법들만 모아서 차 안에서 빠르게 준비해봤습니다. 아, 머리 보여드려야죠. 이걸 풀어보면은, 요런 느낌? 그냥 생머리보다는 드라이 넣은 느낌? 이게 머리가 길면 길수록 더 예뻐요. 아, 맨날 끝이라 해놓고.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몽드 헤어팡팡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는 게 마몽드 건데 뭔가 머리가 비어 보이지 않게. 짠! 오늘 메이크업 끝! 학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빠르게 할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신가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아 맞나? 죄송합니다. 할 줄도 모르는 메이크업 끝나고 난 뒤에 뿌려도 되게 좋아요. 이거를 미스트를 이렇게 막 직구로 뿌리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위에 뿌려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옷 같은 경우는 요새는 조금 편한 옷이 좋더라고요. 그냥 이런 니트에다가 그냥 이렇게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차례입니다.